오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찬이고요.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1. 찹쌀 한 마리를 하룻밤 물에 담가 두었다가 푹 쪄서 자게시킨다. 2. 노루가루 치룩과 냉수 3대를 섞어 일과 같이 술을 빚는다. 덧술 빚기 3위로 1. 소주 3병을 앞서 빚은 미술에 섞어 넣는다. 2. 3개월 후에 술을 거둔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거르면 쓰고 맛이 없습니다. 3. 정향, 팔각향, 자단향을 함께 병 입구에 덧붙는다. 여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 백미 한 마리에 물 3병을 부어 죽을 쓴다. 2. 1회 누룩 한 대, 찹쌀가루 한 대, 밀가루 한 대를 고루 넣어 미술을 만든다. 덧술 1. 3일 안에 찹쌀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 내어 물 한 병으로 죽을 쓰어 덧술을 한다. 3일 만에 술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호주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음선요람 이렇게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1.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2. 쌀가루에 물 5병을 넣고 죽을 쓴다. 3. 죽이 식으면 누룩가루 1.5대, 밀가루 1.5대, 술및 효모 5호분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덧술 빚기 1. 다음날 찹쌀 한 대를 가루로 빻아 죽을 끓인 후 식힌다. 2. 이를 밑술과 섞고 골고루 저어서 밀봉한다. 3. 술이 발효되면 술주자에 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옥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쌀을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내고 팔팔 끓는 물에 물을 부어 범벅을 만들어 하룻밤 재운다. 2. 노루가루와 밀가루를 함께 넣어 또 하룻밤 재운다. 덧술 1차 1. 찹쌀을 푹 무르게 밥을 짓는다. 2. 노루가루와 밀가루를 함께 넣어 골고루 섞어 앞서 빚은 밑술에 덧술화해서 항아리 다시 담는다. 2.
잣을 마구 짓지어 작은 주머니에 담아 항아리 속 밑바닥에 넣는다. 14일이 지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빚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작은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옥지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가 유록이고요. 전승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 세 대를 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남는 것이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백미 한 마리로 가루를 만들고 푹 쪄서 떡을 만든다. 2. 누룩 우려낸 물 9 복자로 밑술을 만들어 하룻밤 동안 두어 식힌다. 1차 덧술. 1. 다시 누룩 2대 밀가루 5홉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2. 하룻밤 두었다가 갈아서 앞서 빚은 밑술에 섞어 담는다. 2차 덧술. 1. 누룩 2홉, 밀가루 2홉, 찹쌀 혹은 백미 3대를 푹 익도록 밥을 짓는다. 2. 밥을 식혀서 앞서 빚은 밑술,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3. 피 100자 7에서 8홉을 가루를 찧어 작은 재료에 담아 항아리 밑바닥에 넣어둔다. 7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날물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봄, 여름, 가을에 담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작은 자루가 필요합니다. 와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저절로 놓은 생소나무의 몸통 윗부분을 말구이처럼 깎아내고 그 안에 술을 빚는다. 2. 소나무로 덮개를 만들어 꼭 말문이게 덮는다. 3. 황토진흙을 바르고 풀로 덮어 비가 새지 못하게 한다. 4. 익으면 꺼낸다. 맑은 양이 입안 가득하다. 유명한 술도 이렇게 담글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소나무, 황토진흙, 풀이 필요합니다. 부인필지에 나와 있는 와송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빙어가 미시 19에서 20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비스듬히 놓은 큰 소나무에 구멍을 판다. 2. 구멍에 술을 빚어 넣는다. 3. 소나무로 뚜껑을 덮어 만들어 덮는다. 4. 흙으로 빈틈없이 바르고 풀로 덮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담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61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백소주에 소쓸개를 더운 상태로 쏟아놓고 꼭 봉하여 둡니다. 2. 이를 봉하여 둔지 수십일 만에 따라보면 빛이 푸르고 향취가 대단하다. 방법 2. 1. 쓸개는 여름에는 상하기가 제일 쉬우니 겨울에 몇 개이든지 말렸다가 소주 있을 때 쓸개 껍질을 벗기고 냉수 한 모시기에 넣는다. 2. 설탕을 넣고 한대 끓여 받아 부었다가 며칠 만에 먹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